코딩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좀 알아볼까? 와, 무슨 학원비가 이렇게 비싸. 이럴 바엔 내가 책 사서 독학한다. 와, 개발자 연봉이 이렇게 높다고? 나도 한번 코딩이나 배워볼까?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역시 혼자는 못할 것 같아. 학원 찾아봐야겠다. 하, 이 일 진짜 나랑 안 맞네. 직종을 아예 바꿔야 하나. 생각해보니 나 학교 다녔을 때 코딩 수업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 개발자나 해볼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 여기 괜찮은데? 만족도도 높고 완주율도 좋네. 한번 문의해봐야겠다. 요즘은 코딩도 스펙이 되는군. 이번 방학 때 시간도 남겠다. 자격증 좀 따볼까? 이게 다 수강생들이 만든 거라고?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아, 나는 뭐 만들지?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재밌어 보이던데 해볼까? 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1등이었는데 감히 나를 추월해. 어? 왜 이게 안 되지?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됐었구나.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편하네. 자주 물어봐야겠다. 아, 근데 나 말고도 물어보는 사람 많을 텐데 너무 많이 질문하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어, 이거 너무 쉽잖아. 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나 혹시 재능 있을지도. 크크. 아, 이거 왜 안 돌아가는 거야? 이거 될 때까지 한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해, 별것도 아니구만. 야, 내가 만든 홈페이지 볼래? 뭐야? 무슨 집중력 테스트 같은 거야? 일단 계속 해봐.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야, 이게 뭐야, 도른놈아. 크크.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든 거야? 왜? 재밌잖아. 크크. 와, 재능 낭비 쩐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쓸모없는 거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크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파르타 매니저인데요. 지금 코딩 스파랜드 스터디에 엠프피님 빼고 다 들어오셨어요. 어? 나만 빼고 다 모였다고요? 얼른 들어갈게요. 와, 나 강의 끝까지 들은 적 처음이야. 뭔가 뿌듯하네.